안녕하세요. 저는 구리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도요남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도 그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. 상담 오셔서 뭐 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을 해야지만 꼭 됩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. 쉽게 얘기할게요. 우리 병원 가서 약만 먹어도 될 사람이 거기 약을 안 먹고 수술해야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몇 년 차를 됐어도 우리 주변에 제 손님한테는 그냥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 약으로 가고 정말 구술해야 돼서 이 사람이 살려야 될 거면 저는 구술하자고 하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일하는 목적으로 가질 않아요. 부적도 할 수 있는 분은 부적으로도 충분하거든요. 근데 이제 왜 자꾸 부를 누리고 금전으로 앞서 가다 보니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 신뢰가 안 되며 되지 않는 제자들이 많다 보니 그게 또 이 말을 하면 제가 또 빗발을 하겠죠. 마음이 없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돈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살리겠다. 저 사람의 마음 아픈 것을 치료해야겠다 먼저 생각하다면 돈은 나중인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이렇게 치유가 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또 속에나 성불이 되는 거고 아파서 낫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그럼 저도 흐뭇한 거고 그러면 저도 참 잘했어요. 이렇게 또 실력님들한테 증표도 받는 거 아닌가요? 그렇게 살아가요. 그러니까 제발 마음에 없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많이들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무속인 제자님들이 조금은 저 사람이 약으로 치워야 될 건 약으로 하고 아니마로 닌겔 맞아야 될 건 닌겔 맞고 좀 수술해야 될 건 수술하는 거를 구분을 정확히 해서 그런 일이 좀 없고 아 정말 무속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예쁜 소식 좀 예쁜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. 2019년 이렇게 기해년 마무리는 우리 또 신도님들도 열심히 각자 사업하시는 분들 또 공무원 시험하시는 분들 열심히 또 자손나비 건강 바라고 손자 삼신 바라던 거 다 소원성취돼서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또 올해 한 해 마무리해 주시게 도와주신 제가집들 손님들 감사하고요. 경자년에는 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힘든 가정들 웃음으로 연화하게 하는 거 포부라고는 저는 그래요. 가정가정이 편안하면 저는 그게 포부고 답입니다.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저희 또 할머니 할아버지 신령님들이 원하질 않으세요. 욕심 부리면 저 손님도 안 주세요. 그러니까 저는 포부라면 제같이 오시는 분들 아픈 곳 치료하고 좋게 웃으면서 댁으로 돌아가고 댁에서 행복하게 자손들이랑 가족들이랑 웃으면 살 수 있는 게 제 포부입니다. 네, 2020년에는 보시는 분들마다 행운이 깃들고 가정마다 편안하고 가정마다 연화해서 웃음으로 힘들어도 금전이든 뭐든 힘들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. 새로운 시작, 초심으로 한번 하다 보시면 모든 걸 성사될, 만사형통으로 성취될 거라고 봅니다. 화이팅!